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9화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언제나 옳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두 분? 네,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 보니 살아계시네요, 그죠? 네. 지난 방송이요. 이번 방송에도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방송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음질이 평소보다 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가 약간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언제나 옳은 것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은 평소에 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직관적이거나 감정적인 그 경향이 있으신가요? 엄 대장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개인적 감정이나 직관이 좀 발달된 것 같고 감성이 좀 풍부하시죠, 그죠? 예. 예. 자유님은 어떠세요? 둘 다인 것 같긴 한데 비중을 보면 약간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약간 좀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부인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재수 없다고? 네. 성격 안 좋은 거죠, 성격이. 우리 그 이런 경험 있나요? 혹시 그 남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실제로는 좀 뭐 거짓인 경우,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 매년 이제 그 포천 가서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예. 땅 그거 팔리라고. 근데 한 13년 됐는데 처음 산 가격의 반밖에 안 돼요. 더 떨어져서. 아, 그 맹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이 이제 저한테 땅 팔 때 그 500평을 사서 50평씩 산소자리로 잘라서 내놓으면 이거 완전 대박이다. 그래서 막 해갖고 산 건데 어떻게 본전은 둘째치고 50%도 안 되니까 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예. 마무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유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진 게 없어서 사기 당할 일도 없고. 아니 근데 이제 얘기 중에 아 이거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막상 해보면 별로인 경우 없지 않아요? 있지 않나요? 뭐 대표적으로 출근길 인문학 이런. 그렇죠. 출근길 인문학을 저희가 시작할 때 한 100화만 가면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지금이 179화니까 그죠? 네. 200화 때 대박 날 겁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들을 때는 좀 그럴싸한데 그 실제로는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시작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네. 시작이 예. 애초에 사기를 그러니까, 치려고 했고 예. 상대는 그리고 예. 그걸 들은 나는 그게 사기인지 몰랐고 뭐 이런 혹한 거고요 아주 혹했는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예. 제가 그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라디오 방송을 계속 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유명하신 분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방송이 200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 그때 200회 정도를 그러니까 매주에 한 번 하니까 200회를 한다는 건 4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때 당시 한 2년째 100회를 좀 넘어서고 있던 때였거든. 그래서 아 나도 그 200회만 채우면 유명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 게이스가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라디오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이번 주에 녹음한 걸 224화더라고요.
근데 나 아직 유명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 그런 결과를 만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추론을 했죠. 나름 논리적 추론인데 실제로는 그 A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주제를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언제나 옳거나 진리를 보장하는 것인지 이런 추론이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추론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추론은 이제 말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미루어 생각해서 논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판단을 근거로 B라는 이제 판단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이 200회가 되면 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나도 200회를 하면 유명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추론 과정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론이란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현실에서는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어떤 지인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이제 약조를 하면서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일주일 뒤에 돈을 갚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상대가 돈을 갚을까 말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하면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를 좀볼것 같은데 네. 그 사람하고의 이제 평상시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그러니까 꼭돈 관계는 아니더라도 다른 약속들을 좀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거를 판단할 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 저 사람 친하니까 내가 빌려주지라는 건 추론의 결과는 아니죠. 그냥 뭐 신의를 지킨다 뭐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거랑은 별개로 그 상대는 일주일 뒤에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내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현재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갚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다른 사실들 가령 우리 자유님 얘기했듯이 저 친구가 평소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뭐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사실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추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추론을 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도 지금 투자 대상물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나름 추론의 결과예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에는 결혼 전에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평생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구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그저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깊이 판단한 후에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냥 그 말만 믿고 들썩 결혼을 하면 현명한 태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집사람하고 연애 시절만큼 사기를 이렇게 많이 쳐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엄청 야망 있는 것처럼, 엄청 뭐 남자다운 것처럼.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긴 거죠. 속고 속이고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부인께서 추론을 그때 당시에 제알 못해가지고 지금 뭐 그렇죠. 본대장님이랑 같이 사는 거죠. 뭐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추론을 잘 못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판단을 근거로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추론을 잘해야 인생을 좀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올바른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감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논리학에서는 추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흔히 우리가 뭐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많이 들어보고 뭐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도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뭐야, 논설문 쓰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역적 귀납법이 아마 그렇지 않나요? 들으면 봤는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 이러면 설명할 때 약간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데 어쨌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연역법은 보편명제에서 특수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법입니다. 반면에 귀납법은 괴계의 사실이나 명제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법을 말합니다. 연역법은 이제 그 보편명제인 대명제, 대전제로부터 특수명제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연역추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논법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1번 대전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2번 홍길동은 사람이다. 3번 그러므로 홍길동은 죽는다 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로부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홍길동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연역법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 굳이 연역법이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논리적 추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런 연역법도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약간 가미된 건데 예를 들면 딸을 둔 부모가 사위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장남한테 시집가면 고생한다. 2번 그 남자는 장남이다. 3번 그러므로 그 남자에게 시집가면 고생한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부모는 딸에게 상대가 장남이라서 고생할 거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러고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논리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예요? 장남에게 시집가면 고생한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장남이지만. 맞습니다. 네. 그럴싸해하게 들리긴 하지만 참 진리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그렇죠. 이제 3단 논법에서는 1번인 장남에게 시집가면 고생한다는 대전제가 참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결론, 그 남자한테 시집가면 너도 고생할 거다도 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연역법은 대전제로부터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출발점이 되는 전제가 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전제가 거짓이라 그러면 아무리 논리적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론이 참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전제가 참이냐 거짓인지를 좀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연역법의 형식을 띠지만 전제가 참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그나 요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고개가 약간 끄덕여지긴 하죠. 하지만 이건 참이 아닌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그 결론이 참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역법을 활용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그 출발점인 대전제가 참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살면서 네. 앞에 예를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네. 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 해서 그럴듯해 보이는 대전제도 그것이 모든 경우에 그러한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 말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도 대학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 나온 사람들 다 부리고 살았잖아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건 그 주장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들 동의하는 척 하지만 그 이것도 그 진실은 아니죠. 대체로 금수저로 태어나면 유리하긴 하지만 흙수저도 행복하게 못 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약간 귀납법에 좀 가까운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귀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역법은 어쨌든 그래서 대전제가 참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고요. 귀납법은 개개의 사실이나 명제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경험적인 사실에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라도 지방을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저쪽 남도 쪽에 가면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주장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죠. 그죠? 유명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주장은 일단 귀납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순천에 가보니까 영자도 미인이고 순자도 미인이고 뭐 그죠? 뭐 숙자도 미인이더라. 그래서 이처럼 순천 여성들은 모두가 미인이니까 괜히 인물 자랑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처럼 귀납법은 개개의 경험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통계나 뭐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추론법입니다. 그죠? 예. 그 아까 연역범 얘기하실 때 네.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귀납법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추론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 1622년에 프랜시스 베이컨이 신기관이란 책에서 귀납법을 처음 주장했는데 그 이후로 귀납법은 진리의 새로운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 학문의 진보를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인 귀납법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라고 베이컨이 주장했거든요. 베이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뭐 그것도 좀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이러한 귀납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무리 많은 개별 사건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원리라도 예외적 사건이 단 한 가지만 발생하면 기존의 주장은 근거를 잃고 말거든요. 혹시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검은 백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블랙스완은 그 유럽인들이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주장은 절대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백조면 보면 본 것마다 전부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건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라는 주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귀납적 추론의 결과로 나온 과학적 주장이었죠. 그런데 1697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가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귀납적 추론은 단 하나의 예외적 사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블랙스완처럼 네. 그 하나의 예외적 사건에 따라서 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방법이라고 알려진 귀납법도 그걸 통해 추론된 결론이 실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 사례에 의해 결론이 바뀔 수도 있고 귀납적 추론에 사용된 개별 사례들이 처음부터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그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스타 중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더라라는 점을 사례를 들어서 흑인 남성에게는 테니스와 관련된 운동 능력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당연히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실제로 그러네요. 아, 실제로 흑인 테니스 스타가 없거든. 그죠? 왜 안 쳤을까요? 그죠? 미안하네요. 근데 그
해석학으로 유명한 그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과학의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적 역사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학문의 단계로 올려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자연과학에서 귀납적 방법론은 잘 통하지만 이게 비자연과학 분야인 사회, 그 사회나 역사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남성 중에 테니스 스타가 없는 건 타고난 신체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테니스가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테니스는 경제적 약자인 흑인에게는 그걸 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와서 그 흑인 중에는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역사의 역사, 그 철학의 역사를 살펴봐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칸트니 니체니 다들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사실을 근거로 여성은 남성보다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이 뒤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타당할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거에는 예. 그 저만 해도 이제 세 살 위에 우리 누이가 계시는데 예. 아버지가 공부 안 시켰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여성 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없는 이유는 사유 능력이 떨어졌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기회에서 아예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로 와서는 뭐 한나 아렌트나 주디스 버틀러 같은 걸출한 여성 철학자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자연과학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귀납적 추론에서는 좀 왜곡되거나 애초부터 왜곡되거나 오염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올바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약간 좀 어려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보면 논리적 추론을 위해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방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좀 함께 기억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납법이나 이제 연역법을 사용해서 주장을 펼치면 그 아까 뭐 저도 제사를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럴듯하게 들리고 보이게 마련인데 그 속에도 정말 빈틈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사기 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런 뉴스들도 보면 얼핏 보면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막 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논리적 추론 과정의 오류, 모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추론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는 것 중에는 요즘은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추론의 근거를 대고 있죠. 그죠? 논거를 대고 있는데 그게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 추론을 하면 다 거려리니 하고 믿어버리니까 그 가짜뉴스가 더 횡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중들이 좀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르면 아무래도 가짜뉴스로부터 일단은 본인이 속지 않고 그렇게 되면 대중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추론 능력을 좀 기르고 그 남들의 그럴싸한 주장 중에도 빈틈이 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럼 마지막은 한줄평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어설픈 자유인님이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뭔가 잘 판단해야 되고 요구되는 게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 줄로 요약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자. 좋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강남 가지 말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논리성이란 언제나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아는 바라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어쨌든 나의 논리도 항상 빈틈과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언제나 옳은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판단을 근거로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며 살고 있습니다. 추론을 잘해야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에서 대표적인 추론 방법으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이 있습니다. 연역 추론은 보편 명제인 대명제로부터 특수 명제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이때 출발점이 되는 대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과도 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귀납 추론은 개개의 사실이나 명제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법을 말하는데, 블랙스완의 예처럼 귀납 추론은 단 하나의 예외적 사례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논리적 추론을 위해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각각의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7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